우선 김하성 교수님, 네. 전문가니까 지금 보안법이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솔직히 존재는 말해. 하고 있지만 사실상 네. 죽은 거라 마찬가지죠. 죽은 거죠. 예예. 예. 특히 문재인 때에는요 네. 간첩을 잡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나마 네. 뭐 창원이라든지 몇 군데 잡았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 마찬가지요. 네. 그러나 간첩의 숫자는 우리 간첩의 유동열 교수님이 만들어준 그래프 한번 창원 간첩단 보세요. 아이고 전국이 전국이잖아요. 창원 간첩단 하나입니다. 하나 네. 하나를 가지고 도표를 그렸더니 밑에 지하 조직이 아이고. 전국에 면 단위별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곳 수사 들어갔어요. 민노총 곳 들어갔어요. 정교지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요. 남한의 지도가 다 빨간색으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인데도 1월 1일부터 이 간첩 잡는 수사를 국정원에서 못하게 하고 이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경찰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누구 편인 거예요? 네? 아니 누구 편인 거냐고. 북한한테 매수됐어. 간첩이야. 아니 자, 보세요. 목사님들. 경찰도 저 네. 대공수사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그렇지. 잡을 수가 없대요. 네. 자 교회 폐쇄법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이겨내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게 낫겠습니까? 자 지금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걸 다 마음 놓고 북한에서 하게 두고 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하기 전에 막는 게 낫겠습니까? 1학년 3반도 뭔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자, 막아야지. 장일 목사님. 네. 목사들한테 좀 쓴소리 좀 해줘봐요. 반응 아니 이런 그 조용기 목사님 듣고도 네. 목사들이 반응이 없어.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그 참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귀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귀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더니 아 왜 장학일 목사까지 목사들을 공격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 하부 조직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교회가 우리 장경노 목사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동성애 사상 뭐 이런 전도까지도 종교 23가지를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발의한 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76명이 상정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이거 이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거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해요. 당해봐야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후회하지 않게 막아야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 예방법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렇지. 네. 아,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럼 유럽 교회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교회들이 살아난 교회들이 없어요. 지금 다 침체되고 다 죽어가고 있고 목사님들이 그 어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간호사가 미국에서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해고당한 거예요. 해고당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고 9시간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곧 그 단계, 곧 그 단계.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들에게 소리 질렀더니 왜 정광훈 목사님 하나로 족하지 왜 장학일 목사까지도 교회를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하는데 지금요 주님이 오셨으면 화 있을진저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깨우치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요 말로 안 하고 노끈을 가지고. 그렇지 회초리 회초리. 노끈을 가지고 지들을 패버려. 회초리 노끈이 회초리. 회초리. 이 성전을 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봐요. 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약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가 쫓았다고 이제 내가 할 수 없어. 난 이제 노끈을 가지고 다녀. 목사님들 때려야 되겠어. 어떻게 하겠어. 아니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 황준 장군님. 아니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요. 최소한 이 정도의 말은 알아들을 테니까 제한군인의 회원이 지금 1200만이고 거기다 같이 붙어 사는 여자까지 합치면 2500만이고
에세끼를 같이 합치면 3천만인데 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못 알았냐. 이거는 장로님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뭐 장군님이 120% 뭐 네. 인정하고 네. 죄송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네. 참 최근에 그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네. 그 경실련 네. 경제정의 실천연합회 그렇지. 뭐 별로 저는 거기 활동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네. 공천을 해서는 안 될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34명을 맞아, 34명. 네. 발표했습니다. 야당 여당 합해서 다. 예, 예. 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그 34명 보면은 뭐 어정활동 부성실 뭐 활동자 중에 그 김모 의원처럼 뭐 주식 투자하고 그다음에 대표 발의 같은 것도 안 하고 부성실 그다음에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참석 참여율 뭐 이런 걸 다 따졌습니다. 그런데 저 유심히 보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34명 중에 3분의 2가 국힘당입니다. 기가 막혀. 예? 두 개 중복해서 한 것도 세 명이 있는데 전부 국힘당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하면은 참 저희들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군에 갔다 오고 군복을 입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또 사는 우리고 가장 절박감을 가지고 이런 운동에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그 표면적으로 뭐 북한을 이제는 우리보다 워낙 뒤처지니까 뭐 상대 안 할 거는지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애국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이런 국회의원들 싹 쫓아내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청년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치개혁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장군님 군대에서 정원교육 해요 안 해요? 옛날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처럼 네. 정원교육 안 해요? 뭐 합니다. 해요? 하는데 뭐 수요일날 오전에 해요? 예, 수요일 오전이 정신교육 오후에는 전투체력이고 예. 장군님이라 교육 안 받으시나? 우리 때처럼 그렇게 기합받는 게 없겠지. 아, 일단 저 장동 목사님 예. 군대 생활 몇 년 했어요? 3년 했죠. 3년? 정확하게 3년이라 하지 말고 개월수를 따지라고. 33, 4개월 네, 33, 4개월 네. 장 목사님 나는 그때 우리 그 도끼만행 사건이 터져가지고요 제가 38개월하고 늘어났네? 나보다 더 했네. 나는 36개월 했는데 이야 참. 자, 그런데 군대 생활을 36개월, 3년 가까이, 뭐 32개월도 좋고,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보안법이 폐지됐다고 하는데도 반응을 안 한다, 이거 반응을. 이게 국민들이 군대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야, 이게 정훈교육. 정훈교육 했죠. 그러면, 그럼 교육 뭐 엄청 많이 받았죠. 요새는 목사님 정훈교육 하는 사람 자체가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놈들이 많아요, 목사님. 장 목사님. 네. 정훈교육 받았죠. 아, 그럼요. 그날,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게 아니라 정훈교육 갈 때 그거 못 외우면 엄청 얻어 터지고 기합받기 때문에. 때렸다,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목사님들이 왜 애국을 못하냐 하면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나갈까 봐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럴 바에야 내 생각으로는 애국으로 하는 사람이 나오면 돼. 예? 그럼 애국설교 할 거 아니야. 거기 있지 말고. 그렇지. 말이 되네. 반대적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 오케이. 한경준 목사님 거 좀 한번 띄워보세요. 한경준 목사님이 아니 조금 이따 띄우려고. 예. 신앙과 애국은 그렇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렇지.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하고 일치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저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 하늘나라 가셔 그러지 살아계시면 지금 나와서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죠.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강원 광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러면 나인이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 한경중 목사님 저걸 들으면서 저분이
그 장로교잖아요. 그렇죠. 장로교 통합층이잖아요. 우리 감리교, 나 감리교 목사, 난 그래. 웨슬리 신학을 전문으로 하고 웨슬리 신학에 맞춰서 목회를 해왔는데 개인 구원을 강조하면 성화를 넘어서 사회 성화, 사회 구원을 나가야 되거든요. 네. 국가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 신학하고도 안 맞아. 웨슬리 신학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사회 구원으로 뛰쳐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경중 목사님이죠. 네. 사회 구원을 외치고 있잖아요. 네.